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재밌는 토픽을 하나 알아보죠. 원래는 얼마나 나이 들어서도 재밌게 사나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시작한 유튜브 방송인데 뭐 이상하게 요새 뭐 별로 나가지도 않고 또 출근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뭐그 미국과 한국, 미국의 생활, 뭐 현실 이런 거 강의하는 식이 됐는데. 또 언젠간 또 시간이 돌아오면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토픽으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게 인천공항이죠. 아주 세계적인 공항으로 멋있게 잘돼 있죠. 그래서 인천공항을 떠나서 이제 뉴욕에 왔다고 치면 뉴욕에는 존 F. 케네디 에어포트죠. 케네디 에어포트를 왔다. 그러면 한국에선 분명히 있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게 없더라. 이런 걸 한번 살펴보죠. 물론 뭐 이순신 장군이 없다. 당연하죠.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또뭐 어떤 친구 온 사람은 이런 얘기를 밖에서 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이 없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없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 살펴보죠. 그래서 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떠납니다. 뿅,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자, 뉴욕에 도착하면 뭐 여러 가지 인상이 많이 남죠. 그런데 뉴욕은 이제 터미널이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탈 때는 잘 알아보고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한국에는 있고 미국에는 없는 거. 그첫 번째가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뭐냐면 주민등록증입니다. 한국은 성인이 되면 전 국민이 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죠. 근데 미국은 국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권 빼고. 근데 여권은 뭐 외국에 안 나갈 사람들은 구태여 돈 들여서 신청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뭐 미국 인구가 3억 5천인데 그중에 반 정도는 평생 여권을 한 번도 안 가져본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행기를 탈때 특히 국내선을 탈때 국제선은 여권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괜찮은데 국내선을 탈 때는 문제가 됩니다. 신분증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큰 문제죠. 미국 그 나라 입장에서 봐서도 그래서 9.11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좀이 비행기 탑승하는데 이런 걸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전에는 그냥 주 단위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이었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랐죠. 그리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미리 어떤, 신원 보증을 거친 것도 아니고 어떤 주는 서류 미비자들한테도 운전면허증을 발행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리얼 아이디라 그래갖고 연방 정부에 등록이 된 그리고 좀, 신원 보장이 된 그런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는데 국내선 탈 때는 그게 없으면 못합니다. 여권을 들고 와야 됩니다. 여권 없는 사람들은 리얼 아이디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비행기를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엔 있고 미국에 없는 거, 첫 번째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 거기다가 붙여서 미국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권리가 없죠. 그리고 제시할 의무가 없죠. 누가 보여달라 그래도 네가 왜 보고 싶은데 그러면 끝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조금 신분증이 얽혀서 다른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미국에는 흔히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때 쓰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따위가 없죠. 물론 없다고는 얘기 못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학교 가서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서류를 제출을 안 하죠.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이력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평점이 몇 점이다. 어떤 과목을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을 전부 써놓으니까요.
그래서 그 미국에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가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그 미국에는 뭐 대규모 회사들이 한국처럼 그렇게 신입사원 선발 뭐 이런 게 없죠. 그래가지고 보통 뭐 수시 선발에다가 또 하나는 어떤 일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뭐 인턴을 하든 뭘 하든 경력이 있어야죠. 그쪽 그 분야에서.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도 이제 점점 그 신입사원 뭐 특히 뭐 필기 시험을 봐서 뽑는다든가 이런 게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죠. 수시로 뽑고 회사 사장에 따라서. 그래서 한국처럼 뭐 시험을 봐가지고 취직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 성적증명서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자기가 말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취직을 할때 인터뷰가 참 중요하죠. 세 번째, 한국에는 있고 미국에는 없는 거는 모금 운동입니다. 미국에도 뭐 자연재해도 많고 각종 사고도 많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고펀드미 뭐 이런 것이 모금 운동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뭐 재해가 있을 때마다 조직적으로 그 방송이나 신문이 주도가 돼가지고 또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돈을 내고 이런 종류의 모금 운동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뭉치는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모금을 해봐야 그 돈이 결국은 대부분 나라에서 그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그 본인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예비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쓰니까 결국은 모금 운동이라는 거는 그 국민 주머니 털어먹는 거다. 뭐 이런 의식이 강하죠. 또 하나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다 가도 모금 운동을 하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쓰였는지도 확실치 않고 자기네들 그냥 주머니 속에서 갖고 있다가 써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뭐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국가의 책임이지 왜 개인의 주머니를 터냐? 물론, 뭐, 개인이 개인을 돕는 거는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조직적으로 뭐, 언론이나 정부 기관을 통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미국에는 모금 운동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세 번째로 한국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흔히 블랙박스라 그러죠. 그 자동차 앞에 달아놓고 사고 장면 녹화하고 억울한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누구 잘못인지 정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그 미국 차들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따로 돈을 내고 자기가 달아야 되고 또 단다 그러면 또그왜 그런 거왜 필요하니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볼 때도 있고 그 미국은 그 교통사고 뭐 차가 많은 나라니까 교통사고도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파는 차에는 뭐 고급차라고 할지라도 블랙박스가 없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고 처리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뭐 어차피 그 사고에 대한 판단은 경찰 리포트하고 보험회사 조사에서 결판이 나는 거지. 우선, 물론 뭐 이런 그 화면이 있다면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별로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사고 나면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그 최첨단 그런 그 이퀴먼트를 도입하는 데는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 있어서도 또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적 특성을 말해주는 거라고도 할수 있죠. 다섯 번째는 공항 면세점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도시에서 국제공항이라 그래도 떠날 때 보면
이렇다 할 면세점이 없죠. 기껏해야 뭐 음료수나 좀 팔고, 신문 잡지나 팔고, 아니면 티셔츠 조가리 뭐이 정도만 팔지, 한국처럼 화려한 면세점에서 그렇게 파는 게 별로 없죠. 그리고 뭐 명품 이런 건 더군다나 없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뭔가 거기서 나갈 때 면세점에서 사야지 그러고 쇼핑 안 하고 갔다가 멍들기 딱 알맞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다 국제공항에 아주 화려한 면세점을 갖고 그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미국은 면세점이 없을까요? 특히 뉴욕 같은데 살게 없습니다, 아예. 뭐, 왜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옷이나 신발 같은 거는 밖에서도 면세죠. 그리고 그 비싼 돈을 주고 면세점을 입점시켜 봐야 미국 사람들은 사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그런 걸. 세금이 뭐 조금 싸다 그래갖고 세금이 보통 도시에 따라 다른데 0%에서부터 평균적으로 6%, 비싼 데가 9점 몇 퍼센트였고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지를 않습니다. 그거 뭐 싸봐야 얼마나 싸. 밖에서 세일할 때 사면 더 싼데. 혹은 밖에서 사면 뭐 예를 들면 아주 비싼 백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때는 뭐 조그만 손지갑도 하나 껴주고 그러는데 그걸 구태여 뭐 공항 면세점에서 짧은 시간에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에 쫓기는 걸참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 그래서 뭐 단시간에 빨리 결정해가지고 몇천 불씩이나 하는 거를 사야 된다.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미국 공항에 면세점이 없다. 여섯 번째는 미국엔 이제 학교에 보통 그렇죠. 대학교. 거의 없는 게 뭐냐면 있긴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게 성적 장학금.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다. 뭐 자랑스럽게 한국에서 얘기하죠. 나는 아주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과수석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선 거의 없죠. 왜? 그런 것들은 메리트 스칼러십이라 그러는데 메리트 스칼러십은 거의 없고 그 대신 니드 베이스드 스칼러십.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 아니, 공부 잘하는 건 지가 뭐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고, 필요한 사람은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장학금을 그런 사람에게 주자, 이런 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한국은 장학금이 일종의 그 공부를 열심히 한데 대한 보상이라 그러면, 미국에서는 장학금이라는 거는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성격이 짙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 공부를 꼭잘 못해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그 부모의 소득이 가계 소득 총 소득이 연 12만 5천 달러 이하면은 등록금을 아예 안 받고 전액 다 장학금을 줘버리죠. 그리고 6만 5천 달러 이하면 먹고 자는 거 용돈까지 다 주죠. 아예. 그래서 뭐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또 집이 가난하면 이런 기회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부 잘하는데 어중간하다 장학금 받기에 뭐 이런 학생들은 또그 학비가 싼 학교를 찾거나 혹은 그 메리 스칼러십을 주는 경우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미국에는 성적 장학금은 없다. 일곱 번째는 그 미국에는 텔레비전 그 광고가 뭐 자본주의 나라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광고를 자세히 보면 제품 광고나 이미지 광고는 많지만 그 이런 스포츠 스타나 연예계 스타가 등장하는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그런데 출연하는 게 스스로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 제품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멋진 영화 배우가 나와서 뭘 광고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쟨 연기를 잘하는 애지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애가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그 영화 배우나 스포츠 스타들이 돈을 벌려면 그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벌어야죠. 그 한국은 하나가 뜨면 그 다음에 광고로 돈은 다 버는 거죠. 뭐 1년에 몇 억씩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루만 고생하면 몇 억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면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 사람들 의식 속에서 좀 분업화가 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운동을 잘하면 쟨다 잘할 거야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그 쟤는 운동을 잘하는 애지 이걸 잘하는 애는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뭐 얘는 연기를 잘하는 애지 정치를 잘하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연예인들의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하는 걸 극도로 꺼리기도 하거니와, 또 그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그쪽으로 표를 찍는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좀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 인식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디지털 도어락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뭐, 웬만한 아파트나 집들 대부분 다 디지털 도어락 쓰죠. 뭐,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 문고리에다가 뭐 숟가락을 꼽아놓고 나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아주 아주 옛날 얘기죠. 그다음에 뭐 키를 갖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런 것도 요새는 뭐 보기 힘든 상황이죠, 한국은. 반면에 미국은 디지털 도어락을 신용을 안 합니다. 그 디지털 들어간 거는 굉장히 아직 사회적인 그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주머니에 열쇠를 한뭐 5개씩 꽂고 다니고, 많은 사람은 10개, 뭐 이렇게 그걸 꽂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일부 그 회사 같은 데서 그 디지털 도어락을 써가지고 번호를 찍고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극히 드물고, 가정집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얼리 어댑터, 그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써보고 남의 뒤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서,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이 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남이 그걸 쓰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뭐 번호를 훔쳐가지고 집을 털어갔다, 이런 게100% 확인될 방법이 나올 때까지 안 쓰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미국 사람들은 돈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비싸다 그러면 안 쓰죠. 그래서 뭐 그런 데 대한 또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창문형 에어컨이죠. 미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아직도 그 창문에 에어컨이 달려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맨하탄의 고급 아파트들도. 그래서 가끔 그게 떨어져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뭐 거의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미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그 창문형 에어컨은 에어컨이 싸죠, 가격이. 뭐, 싼걸 실컷 쓴다 이겁니다. 그 전기값 아끼지 말고. 반면에 한국은 그 집에 멋있는 뭐 캐비넷형이나 이런 에어컨을 들여놓는 게 일종의 그 부의 과시죠. 그리고 들여놓고 전기값 비싸니까 틀지 말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물론 미국에서도 좀 고급집이나 아니면 그 사무실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중앙 냉난방, 한국에서는 그 시스템 에어컨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을 채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집들, 거기에 일반적인 아파트 특히, 그런 것은 대부분 다 그냥 창문에다가 삐죽 튀어나오는 아주 오래된 형태의 에어컨.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의 그 실용성을 상징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죠. 아홉 번째로는 그 인터넷 게임. 이게 한국에서는 뭐 애들이 엄마들하고 맨날 이것 때문에 싸마죠. 시간만 남은 인터넷 게임하고 PC방 가서 하고, 집에 컴퓨터 있는데 거긴 느려서 안 돼. 그리고 PC방 가서 하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게임만 해서 먹고 사는 프로게이머도 등장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들 노는 문화가, 컴퓨터는 그냥 조금 놀고, 동양 애들은 예외입니다. 동양 애들은 예외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데,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더 많죠.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도 잘 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그 문화 자체가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 다시 말해서 무슨 닌텐도라든가 이런 게임 머신을 사가지고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갖고 기계를 이기는 거,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처럼 뭐 스타크래프트, 뭐 워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들, 그
장사가 잘 된다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리고 프로게이머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돈을 쓰라고 허락하는 부모들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젊은 사람들 역시 뭐 20, 30대가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넌 아직도 이런 거 하고 노니? 그러고 흉보니까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주 한국과는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이죠. 노는 방법이 틀리다. 왜? 미국 애들은 나가서 놀아라. 한국 애들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웃기는 게 전번에 뭐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뭔가 보는데 서울팀하고 뉴욕팀이 붙었는데 뉴욕팀 대표팀 5명이 전부 한국 사람이더군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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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씨, 뭐 박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홉 번째, 미국에는 상대방과 싸우는 인터넷 게임이 거의 없고 인기도 없다. 열 번째는 그 한국의 대부분 좀큰 회사들, 그 안에 다 급식소가 있죠. 그래가지고 뭐 회사 급식 주고 아주 염가를 받든지 아니면 공짜로 주든지. 그 미국 회사는 대부분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요새 그 IT 업계에서 캘리포니아 쪽에 새로 생기는 업체에서 밥을 주는 바람에, 야, 여긴 밥도 줘, 뭐 이러고, 신문에 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 먹든가, 싸갖고 오든가,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조금 뭐, 세크레터리나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먹을 시간 없으면 배달을 시키죠. 그냥 피자나 뭐, 샌드위치나 이런 거 배달을 시켜서 먹는데, 미국은 그 급식은 학교에서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 주는 거고,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한국처럼 아주 화려한 급식, 아주 영양 따져가지고, 뭐, 영양사가 준비해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그 분야가 되는 거죠. 먹고 한 명이라도 아픈다든가 그러면 뭐, 바로 고소 들어올 거고, 손해배상 몇백만 달러 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도 뭐또 예를 들면은 뭐 소고기를 주면, 아, 나는 힌두라 소고기 안 먹어 이런 사람 나오고, 돼지고기 주면 나는 모슬렘이라 돼지고기 안 먹어, 뭐 이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쓰느니 아예 그냥 내려나가서 밥 먹고 쉬다가 들어와. 그래갖고 점심시간 주는 게 조금 숨 돌리고 쉬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직장에 주는 그 급식이 없다. 그 점심을 나가서 먹는다. 그것이 한국엔 있지만 미국에 없는 그열 번째입니다. 다음 11번째는 미국 직장에는 회식 문화가 없다. 그 한국은 뭐 직장 단위 혹은 그 부서별로 회식을 참 자주 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기도 하고, 또 섭섭한 게 있을 때는 또좀 아쉬워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회식인데, 그게 이제 그 직장의 어떤 그 높은 사람들로서는 리더십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팀워크를 다지는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직장인들 보면 뭐 요새는 많이 없어졌다 그러지만 2차, 3차 가는 일도 있고, 또그 회식 자리에서 좀 멋있는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뭐 개인기도 연구하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 미국 직장에는 왜 회식이 없냐? 그거는 뭐 간단합니다. 미국 직장에 회식이 없는 이유는 그 동료들 간의 그 끈끈한 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없고, 또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좋은 자리가 나면 가고, 윗사람도 아랫사람 볼 때, 뭐, 제가 여기 계속 있으래도 아니고, 또 언제든지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모여서 뭐, 밥을 같이 먹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또 뭐, 서로 대화를 하고, 개인적으로 집으로 찾아가고, 이런 일은 있겠지만, 그건 전체적인 공적인 일이 아니죠. 또 만약에 그게 공적인 일로 회사 끝나고 예를 들면 부장이 뭐다 모여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회사 일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공상이기 때문에 그 윗사람들로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보통 미국 직장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공적으로 회사 강당에서 모인다든가 뭐이 정도만 있지, 한국처럼 그렇게 끈끈하게 그 모여서 하는 회식 문화는 없는 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이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 그거는 그 동양과 서양과의 차이일지도 모르는데,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스튜어디스들이죠. 그 스튜어디스들은 그 동양계 항공사를 타면 젊고 이쁘고 아주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죠. 반면에 미국 항공사를 타면 굉장히 그 늙은 사람들, 뭐 브리티시에어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늙은 사람들 굉장히 사무적으로 돼야죠. 딱딱하게. 그리고 손님한테 잘 웃지도 않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2번째는 공무원 그리고 스튜어디스 같은 이런 직업에 그 서비스 정신이 모자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비행기의 스튜어디스는 신뢰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지, 자기는 손님이 필요한 걸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를 자기가 판별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무슨 서류를 발급해준다거나 이런 사람이지, 그 사람한테 구태여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일 하면 되고, 너는 네일 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뭐 빨리빨리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주고 뭐줄서 있는 거못 보고, 한국에서처럼.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주 몸에 밴 거죠. 줄서 있는 거못 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줄을 서 있든 말든 내가 할수 있는 일만큼 철저히 하는 게 낫다. 왜? 만약에 서둘러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건데, 내가 일을 빨리 해서 저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준다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죠. 이렇다 보니까 서비스 정신은 확실히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또좀 틀리죠. 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팁 받는 쪽에서는 아주 살살 웃으면서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째는 공무원과 스튜디스의 서비스 정신. 그게 한국엔 있지만 미국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없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 편협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그 12가지를 살펴본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한번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보통 흔히 하는 얘기가 사람 사는 데다 비슷해. 절대로 비슷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살펴본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음에는 참그 거꾸로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는 것. 그거를 한번 더 살펴보면, 그러면 아마 세트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과 미국에서 사는 그 행동 요령을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